아버지 맘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또 의로 훈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2장은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22장을 읽기 전에 23장을 딱 넘어가 보세요. 23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다윗 안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옛날 선지자들 속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이 이게 좀 구약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어떤 역사적인 책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 무궁토록 있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보고 듣고 그들이 깨달은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옛날 사도들보다도 더 어디션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들은 다음에 우선 먼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고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중보기도 제목을 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럴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멘으로 어그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각자 집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프레이어는 교회 와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건 뭐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게 역사합니다. 이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그냥 빛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다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국에 아주 저 뭐야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어? 누구라면 알아요? 그 형제가 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말이죠. 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두 달을 있으면서 거기서 조사해 봤더니 하나도 틀린 게 없더란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너 위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지식으로 받았대. 지식으로 받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 또 자기가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고서 예수를 믿고서 막 회개하고 울면서 기뻐하는데 자기는 가르치는데 그런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성경 말씀을 탁 여러 번 읽고 그래가지고 이 지식적으로 얻은 내용을 보니까요. 요즘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더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우리가 그래도 나도 여기 있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네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또 걱정이 또 생긴 거야. 아니 성경 읽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 근데 보통 다른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해놨어. 그거를 백보자로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 형제는 미국에서 살다 간 형제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고, 오, Judgment Seat of Christ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네. 이걸 안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천국 가니까. 이게 보통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간증물을 쓴 거를 우연히 내가 인터넷에 떠가지고 보면서 아, 참 귀하구나. 근데 저 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수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찾고 찾으면은 되는데 아, 깨달은 게 아, 이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걸 다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몇 마디 깨달아가지고는 힘들어. 못 이겨요, 이 마귀를 말이죠. 에? 자,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주님 다음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얼마만큼 뼈저리게 공부했냔 말이죠. 에? 그렇죠? 오직한 말이죠. 눈물이 하도 나가지고 그냥 심상을 다 요를 다 그냥 눈물로 적셨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도 돼요? 하나님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아보라고 그러고 말이죠. 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도 얼마나 우셨습니까? 그렇죠? 자, 22장 이제 읽어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깨달아서 마음에 먹는 시간입니다. 예.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 6천년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그때부터 아벨이 자기 형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피를 흘렸죠.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부르짖었습니다. 가인은 더 살기 등등해서 가인도 계속 악한 마음으로 악을 잉태한다고 그랬거든요. 해악을 잉태한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6천년 동안을 부르짖고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포함해서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을 할 때 이 세상이 부르짖는 소리로 꽉 찼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대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주님 오시기를 위하여 부르짖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짐승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산천 초목들, 모든 창조물들이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그 창조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거든요. 그들도 이릅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에 꽉 찼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것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57개 나라 이름만 알아도 돼. 이름, 뭐 내용 몰라도 돼. 이름만 알아도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지 않은 말이 막 나와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그게 진짜 기도거든. 진짜 기도거든. 그게 지금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어떤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지옥의 슬픔이 말이죠.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호쌌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다윗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없죠. 자기 아들들은 서로 저러 막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어떤 아들은 자기 부인들을 다 대낮에 강간을 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그냥 자기 왕권을 탈취해서 끝까지 쫓아오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거 뭐 이런 왕이 없어요. 뭐 아주 총체적으로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런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소에서 하늘에서 들으셨도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거 엄청난 장면이 나와요. 기도 응답이, 그래 네가 뭐 고생했다, 이제 너 고생 안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르짖음이 결국은 뭡니까? 그 부르짖음이 이 죄악 세상에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그냥 성도들을 억압하고 말입니다. 지금 일루미나티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그들만 죽이면 이 세상은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도 일루미나티에 속한 사람이 말이죠. 16명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홍석현이에요. 나경원에도 그렇고.
그냥 이거를 모르면 이 정치 이런 걸 볼 때 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그 사람들은 결국 뭔가 하면 나라를 다 없애버리는 거, 붕괴시키는 거예요. 뭐 중국이고 이북이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왕국에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요.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면서 보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누가 잡아, 뭐 그냥 뭐 엄청난 일들이 막 터지고 그래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아니 뭐 LA 지진 난다 해가지고 10만 명이 말해서 기도하다가 지진 나니까 저기 저 아틀란타로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이사 갔어요. 우리 멕시코 같이 다니는 어떤 치과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 말이죠. 치과 의사님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그로 도망가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세탁소를 한대. 아직도 지진 안 났어 여기. 근데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음성이 뭔가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너희들 데려간 다음에 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니까 내가 평안한 거지. 뭐 내가 아무리 그거를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거 안 볼 거야. 그런다 됩니까? 힘써도 안 돼.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자, 해봅시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땅에 내려온 재림하는 장면이라고.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뭐죠?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데려가는 그러한 날이 우리의 응답이고, 그렇죠? 또 길게는 주님께서 이제 이 약한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잘 돌봐줬거든요. 옛날에 그 쫓겨나가지고 막 유리방황할 때 아무 나라도 안 받아줬어요. 한국에 가서 먹을 것도 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미국만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한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최대 강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되면은, 옛날 로마 제국이 영적으로 나타난 게 누구예요? 저 바티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 뭐가 있어요? 유엔 있죠? 자유여신상이 있죠? 자유여신상이 이게 전부 저 옛날 바벨론 그 여신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저기 워싱턴 가보면은 바티칸에는 모노먼트 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게 거기 있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바티칸의 그, 이 지도하고 똑같아, 길 이름까지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리고 거기 프리메이슨 집단들이요, 완전히 또아리를 들고 있어, 그게. 대통령도 이제는 선서할 때 링컨 동상을 보고 안 하고, 그 바티칸을 딱 돌아서 보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왜? 클린턴 때부터 그래요. 결국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돼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국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주신 평안 가운데 복음을 마음껏 지나고 주님의 일을 하며 떠나버리면 이 미국이야말로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인도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나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에? 자, 보세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지진나는 거예요.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히브리서 나오죠?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흔든다는 게 뭘까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유, 어떻게 저 별들이 저렇게 다 떠 있을까?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까? 저는 이거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하늘이 공간이 아니더라고, 이게. 왜 그 하늘천 따지 뭐라고 돼 있어, 그다음에? 거물현, 가물현이 아니고, 거물현 누르황 아닙니까? 하늘은 까맣단 얘기야. 땅은 누렇고, 이 하늘이 말이죠. 그 공간이 아니고, 물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사야 보면 이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타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 속에다가 별들을 쏘서 박아놓은 거야.
하늘의 군상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쏙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까지도 하늘,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늘의, 그게 하늘의 진노, 하늘을 진노하셨을까요? 왜냐면 거기에 마귀 새끼들이, 루시퍼 마귀,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사야서 14장. 이번 주일날도 지금 읽을 거지만. 이사야서 14장. 14장 몇 절인가 하면은 12절만 읽어보세요.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도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졌느냐.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가지신 분 읽어보세요. 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느냐. 여러분 루시퍼가 뭐죠? 루시퍼가? 루시퍼가 마귀죠. 아주 요즘에 대놓고 루시퍼를 경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루시퍼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었어요? 계명성이 누구예요? 새벽별 아니야?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야. 이 마귀의 자식인 신학자들이 자기네 애비가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떨어져서 안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말씀 한 구절 바꿨죠? 야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고 그랬잖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의 말씀을 딱 바꿔놓으니까 트위스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건 뭐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또 갖다 첨부했죠? 그때 뭐라 했어요? 마귀가. 뱀이. 아 네가 먹어도 안 죽는다. 죽을까 하느라고 그러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결국 먹은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더해지고 트위스트 되잖아요. 이거를 잘못 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웬 이단들이 그렇게 많냐고. 성경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증인들 공부 죽어라고 하죠. 불쌍해요. 그 왜 여호와증인이 됐느냐.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W가 이게 대문자거든 원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네. 말씀이 계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스몰 가시로 바꿔놨어요. 스몰 가시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무당신도 스몰 가시지.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마귀 졸개들이거든 다. 그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우리 주님이죠.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이거는 뭐 다윗이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런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그룹을 타고 나셨다 그랬죠. 그룹? 그룹은 양쪽의 날개가 두 개씩 달린 그러한 영물입니다.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 있고 스랍이 있어요. 이사에게 나타난 스랍은 양쪽의 날개가 세 개씩 있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되게 뭐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러는데 그룹 천사, 스랍 천사란 말은 없고 그냥 그룹, 스랍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되게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으로. 뭐 애기 천사가 있다고 그래. 애기들 날개 달린 거 막 그림 많이 나오죠. 그거는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참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같이 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날개를 달아 가지고 아기들이 말이죠. 천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왜곡 시켜 놓은 겁니다. 예? 자.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바람의 날개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자기를 두른 장막들을 만드셨으며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그의 앞에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이 숯불이 나오죠. 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죠? 그들이 원하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그럴 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 숯불이라는 게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수들을 잘해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옥 갔을 때 그 불이 더 뜨겁게 그들을 태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네? 자, 숯불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발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그가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질 입을 때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마귀가 쏜 불화살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마귀도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마귀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죠. 어?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흰 말을 타고 나오는 빈 활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세상에도 제가. 예수님은 19장에 많은 면류관, 많은 왕관을 쓰고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왕관 하나만 쓰고 나타나. 그게 이 땅을 잠깐 3년만 동안, 7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그것도 왕 아닙니까? 왕이죠. 그 하나만 난딱 쓰고 나타나고 화살도 없는 그 빈 활을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들어가면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말이죠. 복음이 확장된다고 그래가지고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될 때 몸까지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히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된다고 그랬죠? 천국복음은 뭔가 하면은 이게 킹덤 오브, 가스펠 오브 킹덤이에요. 그때는 은혜복음은 없어요. 이제 왕이 오신다. 킹덤.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이건 천사들이 전합니다. 이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때는. 지금처럼 믿기 좋은 때가 어디 있었는데 지금처럼 믿기 좋은 때인데도 지금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완악하면 완악하게 나타나고요.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나타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래. 참 이것처럼 안 믿어지는 것처럼 정말 고통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어떡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이죠. 제가 구원받을 때도 교회를 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37살 되던 11월 달 거의 마지막 날쯤 갑자기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말이죠. 그냥 주님한테 엎드려진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르니까 그냥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뭐 흰 옷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내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야. 그때 진짜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들어오시니까 나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뭐예요? 얼마나 평안이 와? 그때는 회사에서 타별로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한 250명 단위 회사를 내가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 요즘에 공황장애라는 병이 많죠. 그게 왜 걸리는가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내려가야 돼, 언젠가. 그때 오는 병이 공황장애야. 그래서 탤런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알고 있어. 아주 유명한 탤런트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그때 가가지고 납작 엎드리니까 그때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전도자가 됐어요. 누굴 만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전도자가 된 거야. 예? 자. 16절, 주의 책망과 그의 내시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여러분, 세상의 기초가 성경에는 바다 속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이 땅의 기초가 좀 땅에 있지 말이지. 예? 어떤 사람들은 뭐 피라미드 기초라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 다 있는데, 땅에 있지 않고 왜 바다 속에 기초가 있다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땅을 회복할 때 인간들이 더럽혀 놓은 곳을 다 바다로 만드는 거야, 앞으로. 어? 인간들이 살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한 사막을 사막이 세매내어 넘쳐리라. 그렇죠? 사막이 장미내어 향기의 날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날이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독사들이, 어린이가 독사들의 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나라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 이게 영어 노래예요, 영어 노래. 근데 한국교회에서도 이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불러. 근데 그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말이죠. 정말 주님의 수고됐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말이죠.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그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하늘인 줄 하늘에. 다 하늘이야, 다 하늘.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전부 하늘만 찾아. 하늘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하늘 어디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또 이건 비유래, 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뭐, 불교 사람들은 뭐, 극락 같다는 거나 뭐, 기독교에서 천국 같다는 거하고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내가 갈 곳이 확실히 있어야만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이 되면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딱 앉아버리면은, 우리들은 거기서 살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이 끝나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던 주님이 만든 처소 아닙니까, 그게. 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그랬어요. 맨션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 멘토 목사님이 지금 93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구체적으로 믿어. 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높이가 넓이가 말이죠. 1500마일, 1500마일, 1500마일.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기 저 플로리다부터 나야가라이죠. 거기에다가 덴버까지 이러는 그 정도의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주님의 신부들이 거기 사는데 내가 얼마만큼 차지할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정말 그 집을 생각하면 어찌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느니라.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역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할 곳이 많다는 거하고 맨션이 많다는 거 다르잖아요. 영어 성경은 다 맨션이 많다고 돼 있어. 맨션이 뭐죠? 오막살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맨션들 많죠? 그냥 뭐, 저 화장실이 뭐, 10개, 20개 막 이런 데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살 텐데 내가 얼만큼 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주님과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 시편 45편 보면은 우리 혼인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오피레금으로 장식한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궁녀들이 있고, 후궁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 침례인 요한은 뭐라 그러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저 침례인 요한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그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여보다 적다. 왜? 우리 신부기 때문에. 어떻게 친구가 우리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다. 근데 이거, 이런 말씀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이게 팩트가 돼야 돼.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에요. 지금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미친 사람이죠. 세상사람을 볼 때는. 또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미 미친 사람이죠. 광신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아틀란타에서 지금 우리 말씀을 우리 한 3,000편 이상 되는 사이트에는 말씀을 거의 반 정도 들었거든요. 그 형제가. 그 형제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왜 오느냐?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39살 됐는데, 39살 됐거든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세상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참 뭐, 돈도 잘 벌어요. 근데,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침 몇 시인가, 하여튼 뭐, 6시인가, 뭐, 이렇게 회사를 가요. 그러다 이제 5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한 8시면 다, 8시, 9시면 집에 자요.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다가 오는 거야. 난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 옛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나도 뭐 이거 주님이 늦게 오시면 말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뭐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이빨도 좀 앞에 좀 안 빠지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저는 뭐 저 그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뭐지? 그 입 박는 거 뭐라 그래? 임플란트. 전혀 없고 이가 그런데도 너무 치과도 안 가요. 그냥 주님이 붙잡아달라고. 근데 그 형제가 온다니까, 여기를. 그 엄마가 같이 온다니까. 그 엄마도 옛날에는 그냥 그 한일회장 부인으로서 말이죠.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몰라. 그 벤츠가 세대였어, 벤츠가 세대. 이 사람이 우리 요한계시록, 내가 그, 뭐죠, 그죠. TV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말이죠. 그냥 56번 정도 했을 거야. 그거를 듣다가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래서 85번 한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분이 그거를 읽고, 듣고,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 그 말씀만 들어, 지금도. 계속 말씀만 들어. 이 엄마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옛날에 뭐 최고, 최고, 맨날 골프만 치고, 아, 벤츠가 세대 정도 되시니까 부자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다 버리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 아들이 눈이 둥그레진 거야. 야,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앞으로 될 일을 여기 지금 본 겁니다, 여러분. 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옛날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 하나님 뭐라 하면 선지자에게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본 것을 증거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본 것을 그냥 쓴 거예요. 전부 본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 바다에서 고래가 나 고래가 툭튀 나왔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것도 다 보고 쓴 거예요, 그게. 그 몇 년 전 일입니까?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가질 수 있어요. 아까 그 형제, 가수하는 형제가 그랬대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만이 하나님일 거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찾아보겠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전부 찾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나 보겠다. 그런데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무슨 뭐 그냥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죠. 저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잘 살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죽음밖에 없는데, 내 새끼들도 놓고 죽어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가면 참 행복할 텐데, 같이 못 갈 것 같고 말이죠. 떨어져 갈 거 아니야. 그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태어났는가.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생각들을 안 해. 어? 그나마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딴 생각하다 다 잊어버려. 어? 가시떡이 나무가 돼가지고 말이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걱정하다가 말씀이 다 열매도 못 맺는 거야. 에? 구원 못 받는 거야. 니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 그래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셨을 때 그랬죠. 우리 12명 한 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아주 나는 포기했어요. 어? 아, 12명이라도 과하지. 주님도 12명밖에 못했는데, 어? 진짜 이건 뭐 솔직한 얘기예요. 가끔 오시는 노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저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다가, 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그래야 여기 오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건 터진 교회, 아시죠? 어? 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끝낼게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많은 물들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창녀가, 어? 거짓 선자 창녀가 많은 물들이 앉아있죠. 그 물들은 언어와 민족과 방언들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다. 나를 취하시고 그랬죠? 취하시고, 이거는 다윗이 이제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를 취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갔죠. 구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백부장에 보고, 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휴거의 날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해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그렇죠, 막았죠. 사울의 무리들이.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넓은 곳이 어딜까요? 어떤 분이 간증을 잠깐 봤는데 다 망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같이 가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휴거 얘기를 들은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어떻게 나도 안 되겠어요? 이런 기도만 했대. 나도 안 되겠어요? 어? 이런 기도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비몽사몽간에 저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벌떡 세워지더래. 딱 세워지더니 휙 올라가더래. 이야, 뭐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범벅이 되더래. 근데 혹시나 하고 이게 주위를 달려봤더니 몇 사람 없더래.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대요. 한국에 있었거든. 아,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뭐 교회들이 부흥되고 뭐 교회들이 뭐 그냥 흥청거리고 말이죠. 나도 크리스찬, 너도 크리스찬,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떠들 때거든.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에 한국이 변화된 걸 보더니 아,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휴거에 대해서 증거하더라고요. 정말 찾고 찾는 자들이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 그거 두려워할 시간에 감사하시라고. 어? 근데 마귀는 자꾸 두려운 용을 줘. 야, 네가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되겠냐. 어? 사실 주님이 볼 때는요, 다윗처럼 산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귀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자꾸 격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아,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나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구원을 변개시켜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전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죠. 구속했다는 게 뭔가 하면은, 구속이라는 거는 이게 redeem이거든, redeem.
근데 이 구속이란 말을 1.2세 뭐 어떤 목사가 구속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쳐넣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이러더래. 그 구속이 아니거든. 이건 리딤이에요, 리딤. 우리 죄값은 이미 나기도 전에 다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아, 나 지금 뭐 그런데 또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거 얼마나 병신이야? 내가 나기도 전에 다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의심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옛날 요셉의 형들이 그럴 때 울은 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또 내려와야 되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때 고백하면 씻어주는 가 뭔가 하면 참 거지가 부잣집 양자로 와가지고 그냥 다리미 구멍에 있을 때 시커먼 아이가 아 샤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가 또 놀다가 들으면 또 샤워하면 될 거 아니야.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고백, 지옥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휴거 못 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내가 깨끗해져야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데 전도를 못해요? 내가 매일같이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탄은 우리의 혼과 영을 못 건드려요. 돈 타쳐요. 그러나 우리 몸을 건드려요. 네? 몸을.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렇죠. 손과 발로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눈짓으로 죄를 짓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자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유가 있고 깨끗해야만, 쉬어라고 깨끗해야만 딱 옷을 입고 나가서 정말 얼굴이 빛이 나면서 사람들하고 헬로 그러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에? 이게. 근데 보통 요즘에 보면 기도 그러면 뭐 달라는 기도가 기도인 줄 아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약혼자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울릉도에 있는 저 초등학교 넘어간 색시가 이제 1년만 있으면 저 서울에 있는 실연한 어떤 의사가 실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준비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거든. 나 의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 의사가 와가지고 탁 천진에 반해가지고 약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 수업이 뭐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을 알려면 이 성경을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내가 알려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말씀 하느냐고 그래.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뭐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부터 몰라. 왜? 신학교까지 다 버려놨어. 신학교는 이미 다 캐톨릭이죠. 캐톨릭에 다 접수가 된 지 옛날입니다. 그 WCC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기도가 물론 다른 사람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기도도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들으시고 역사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통전화 가지고 있어요. 직통전화. 여러분 지금 셀폰 있잖아요. 이 셀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아니 뭐 선이 있어 뭐가 있어? 아니 카톡 같은 거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도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후리로 막 쓰잖아. 주님한테 기도하는 데면 돈 듭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직통전화가 여기 있는데 쓸 줄 모르는 거야. 직통전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GPS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인공위성에서 딱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도까지 다 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해.
어디까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면 거의 뭐 1분 정도 차이 날까? 그대로 도착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제하신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잘못된 종교 생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윗이 고통받았던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미리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들어갔던 다윗을 일으켜서 많은 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취하시고 저 넓은 하늘나라 엄청나게 넓은 하늘나라 콩알 같은 이 지구로부터 넓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리신 것을 미리 보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하였으며 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나이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기도 가운데 이북을 위한 기도, 이북에 있는 성도들 있죠? 이북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한 기도, 또 중국에 있는 성도들.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저 이북에서 하이웨이를 놀려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데 동굴이 발견이 돼서요. 사람이 파놓은 동굴이 발견돼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몇십 명이 되는지 아니면 20명, 30명이 되는지 거기서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들통이 난 거야.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뭐 풀풀이 캐먹고 이렇게 사는 거야. 19년 동안을. 그게 다 끄집어, 목사까지 다 끄집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데 가장 꼬마부터 죽이는데 꼬마가 이제 나올 때 이제 교수형을 취하려고 이렇게 목에 거는 걸 이렇게 위에 놓고 밑에는 의자가 있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딱 목에 걸고 의자만 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기 집행하는 사람이 말이죠. 야, 네 엄마 좀 불러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어리니까 엄마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엄마가 나간 거예요. 어? 엄마가 나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왜 울어? 조금 있으면 주님 볼 텐데 왜 울어? 울지 마. 나도 곧 갈 거니까 울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게 묶여가지고 이제 의자를 딱 치우니까 목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엄마 말을 듣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제 컸으니까 이게 걸렸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은 너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말어. 사랑해야 돼. 너 가면 나 금방 따라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북에 뭐 한국에서 뭐 이북으로 해서 이북에 가서 뭐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웃기는 얘기야, 진짜.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 죽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를 죽이는데 눕혀놓고 이제 아스팔트 하는 그 롤라 있잖아요. 롤라를 가지고 웅 하고 와가지고 발끝부터 오징어처럼 만들어 죽이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금씩 죽어야 돼. 죽기 직전에 찬송을 불렀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야, 이게 정말 참 우리는 정말 이걸 완전히 별세계 살고 있는 거야 여기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누가 한 분 원하는 대로 이북에 있는 성도들에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화답하자고. 자. 눈을 감동되는 대로 뭐 이북에서 기도하시면 먼저 기도하시고
또 중국에서 할 분은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하여튼 순서대로 그냥 해보시라고요. 예? 자, 기도합시다.